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패배했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클라우드9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맹연습해온 그런 맵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자 그것을 UR이 굳이 뭐 밴 시키지 않고 싸움을 또 걸었다는 것은 UR 또한 뭔가 준비한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9의 해외 무대에서의 이 클럽하우스 사용 이후에 많은 한국 팀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좀 나름 준비를 해온 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여줬던 에이지레스가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글라제를 먼저 밴해준 팀 UR이고요. 매버릭이 또 아웃이 되네요. 매버릭 자체가 클럽하우스 2층을 뚫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전해주는데 네. 이게 이탈되자마자 어제 집게발과 밴디트릭과 나머지 하드브리처들이 심리전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사실 카이드가 추가되면서 매버릭이 이전에 밴디 상대로는 좀 이제 압도적으로 거의 이제 대처의 위치를 좀 대신해주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제 카이드가 있으니까 매버릭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매버릭이 제거가 되면서 좀 자유자재로 일단 처음에 압박할 수 있는 사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된 부분이 있고 오늘은 에코가 빠지지 않고 발키리를 UR 쪽에서 좀 밴을 특이하게 가져갑니다. 아, UR이 양쪽 밴해준 것은 어제는 없었던 라인입니다. 글라즈와 발키리가 모두 밴이 되면서 특수한 상황들에 있어서의 대처는 좀 특이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제 에이제레스가 보여줬던 그 조합 자체가 깨지는 일은 그렇게 없지만 UR이 새로운 맛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렇습니다. UR이 그동안 이제 코리아컵에 저번 달부터 이제 조금씩 참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큰 두각은 나타나지 못했었고요. 뭐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제 에이지레스와의 프로리그 전적을 봤을 때도 좀 이제 패배가 많았고요. 대략 2패, 아 7대3, 7대2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UR이 되게 역사가 긴 팀인 만큼 오늘 코리아컵에서는 이제요 웬만큼의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역시나 발키리에 대해서 어제 클라우드9도 기묘한 위치들의 1층에서도 그렇고 발키리가 분주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설정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 그런 밴들이 그래서 에이제레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 UR은 자신들이 수비가 먼저인데도 발키리를 밴해줄 정도로 다른 전략에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금 UR 쪽에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발키리를 제거를 하면서 에코를 살려놓고 그래놓고 에코를 보여줬다가 여섯 번째 선택으로 알리바이로 바꿨단 말이죠. 되게 이런 요원 선택에 있어서의 심리전을 어마어마하게 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커버해야 되는 각도가 많고 여기저기 좀 예측 사격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지하 푸시에서 알리바이의 프리즈마 얼마나 그 활용도가 극대화가 될지 그리고 보시면 이제 펜시 선수 중심으로 그런 알리바이, 비질, 로머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층부터 넓게 먹겠다라는 약간 세팅으로 보입니다. 로머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차하면 뭐 리전이나 예거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동력에 있어서는 극상인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하를 막을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로머의 거리거든요. 두 명 이상이 있으면은 근데 여기서 킬이 나지 않으면서 야 캐상 선수 어제 바로 이 중앙 계단 앞쪽 화장실 주변의 구간에서 중앙 계단을 먹고자 수류탄도 하나씩 사용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을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캐상 선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도 이게 그냥 뭐 술탄으로 클리어링 했다고 바로 모습 드러내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벽돌벽을 끼고 그 계단에 대한 견제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되게 매우 강력하게 해주면서 방금도 체력이 거의 안 달았죠, 캐상 선수. 네, 손상 없는 전투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예거가 상처를 입었고 캐상이 주방을 점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거 체력이 너무 많이 줄은 것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살아있고 예이거 살아있기만 하면은 그 기동력과 화력은 활용할 수 있고요. 아 벽도 오히려 에이코 같은 그런 것보다 그냥 무베유를 들고 나오면서 승부를 계속해서 데미지 스모크도 큰 데미지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결정적으로 킬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지만 체력을 되게 많이 깎아내면서 뭐 전면전 구도로 끌고 간다면은 순식간에 눕혀버릴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빈세 상태로 두 명을
있습니다. 처하게 합니다. 물론 스모크는 그렇게 모습을 안 드러내겠지만 아 비질이 잡혔어요. 아 위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리전도 체력이 많이 빠졌지만 찬블리 선수의 알리바이가 여기서 위치 들어왔지만 킬로 이어지 못하고 아 탈출해야죠. 도망쳐야죠. 네,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오히려 탈출 시간이 조금 더 소모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방금도 보시면은 루트를 정확하게 지식화사를 끊어줬지만 그 터지기 전에 이탈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네. 야스 선수가 1킬 아 3명이 보고 있어요. 이러면 뭐 거의 죽어야 된다라고 예상해야죠. 자 이어진 사격 캐스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시스틸! 캐스탕의 더블킬 선수. 뒤로 돌아왔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할 수가 없던 상황에서 아, 설치하고 있는데요. 선수 1킬은 가져갑니다. 아, 볼튼 최후의 요원 다운 선수가 첫 번째 아 마지막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킬을 또 가져가주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아, 이제리스 어제 보여줬었던 그 클럽하우스에서의 진출력과 이 러쉬 속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점을 먹었을 때 1분 이내의 시간대의 판단력까지 일단 UR에게 어제 보여줬던 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어제 클럽하우스에서 에이지레스가 이 클라우드9 상대로 보여줬던 모습이 다른 지금까지 클라우드9에게 도전했던 다른 팀들 혹은 이제 이전에 에이지레스 모습을 합쳐서 그런 모습들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빠르게 들어가거나 더욱더 강하게 싸워주거나 그런 팀들은 있었어도 정말 에이지레스가 어제 클럽하우스에서 보여줬던 오히려 상대방 이 클라우드9이라는 존재보다 실수를 덜하는 모습 그만큼 더 신중하게 들어가는 모습은 또 별로 없었거든요. 신중하다는 것 자체 신중함은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수비를 먼저 하는 입장에서 클라우드9이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막아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지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드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어제 어떤 팀이던지 카이드를 굉장히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들 카이드가 이제 뭐 이제 윈드바스티온 쪽의 요원들이 열리면서 부각이 된 요원들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것은 노메드였지만 결국 카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기직 개발 그리고 이런 특히 클럽하우스 같은 특정 맵에서의 그런 전기직 개발을 활용한 뭐 해치 방어도 해치 방어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제 히바나 엑스카이로스와의 가제 싸움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카이드 픽 그리고 이제 카이드는 정말로 색반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두 가지 부착물이 붙는 요원 아니겠습니까? 아, 소음기 에이포그. 네. 게다가 샷건. 네. 네. 맞은편 거점에서 A에서 B를 바라볼 때도 이 원거리 싸움 카이드가 뭐 마에스트로를 대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소음기는 안 달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 호감 평가 아니에요? 아, 근데 샷건의 소음기가 네. 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죠. 네. 아, 제가 주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소음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나요? 아 당연하죠. 네. 아 물론 샷건이 네. 좀 이제 소리가 크고 공사만 하는 무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아삭아삭한 스낵을 먹다가 소프트 쿠키를 씹는 듯한 느낌으로. 아 그렇죠. 네. 그 초코칩 쿠키도 역시 부드러운 게. 네. 특정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가끔씩은 그런 바삭바삭하게 폭우 재택이. 네. 아, 샷건에는 무조건 소음기라고. 네, 아, 제가 네. 여기서 좀 푸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바게트빵도 길듯이 아. 가끔은 연장 총열도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근데 에이지가 아까부터 계속 블루를 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오히려 밑을 보면서 아, 신타지 1킬 더 추가해 주면서 그리고 아까부터 로버들이 도는 위치들이 많이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신타지 선수랑 에이전트 선수가 각각 커트해 주면서 오히려 먼저 시간을 끌려고 오는 공격 팀이 워낙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그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이제 로버들 잡히고 야스 선수가 1킬 추가해 주면서 자, 이거 에이지레스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먼저 끊어내면서 첫 번째 킬의 시작점이 두 명으로 이어지면서 시야에 집중력을 주지 못했는데 야스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 해주면서 또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네요. 에이지레스 공격에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UR 쪽에서 이번 카이드 픽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로머 위주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한몫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로머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파악된 이후에는 동선까지 처음부터 봐버리면서 아예 그런 변수 창출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에이지레스가 빈틈을 내주지 않는 네. 연습을 해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시작은 에이전트 선수의 카피탕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이 카피탕 자체가
뭐 그냥 진출 경로 자체를 끊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탈 경로 자체를 또 질식 화살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 능력도 좋고 무기 활용도도 좋고요. 오늘은 이제 M249를 써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살짝 물어보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는 파라를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M249 A코그, LMG 좋아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아, LMG는 좀 로망이 담긴 무기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제 또그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행에서 고립되는 LMG 슬픔. 네. 그 썸네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 영상 하나 만든 다음에 LMG를 써선 안 되는 이유 한 다음에 피트 3쿠아. 그래도 그건 마에스트로였으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그 총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파라가 좋습니까? 아니 파라가 일을 더 잘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LMG 일을 더 잘합니까라고 했는데 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말이죠? 둘다안 좋습니다. 아, 네.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총기를 원하고 계신다. 네, 뭔가 이러면은 카피탕도 사실 공격하는 요원들 중에서 샷건을 들고 있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카피탕도 이제 슬슬 네. 샷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예를 들면은 핑카이 사이가 같은 거예요. 물론이죠. 아. 사이가 소음기가 붙는 샷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파라로 무기를 바꿔서 일단 카피탕이 위쪽에서부터 잡아주고 있고요. 일단 2층으로 방어지름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부터 먹어주면서 CCTV 압박 들어갑니다. 두 명이서 동시에 각도 잡아주고 있고. 대각선 각도도 같이 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 혹은 매복된 지점들을 잘못 파악하면 그 자체로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타지 선수 이거 드론으로 일단 차고 1층에 있는 요원의 위치 파악했을 거고, 어제는 좀 뭐랄까 밴디트릭이라든지 당하면서 한 번씩 발리스틱 포격을 소모하긴 했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그냥 질식 화살 쏴주면서 안정적으로 벽을 뚫어주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히바나가 이번에 차고 뒤쪽을 노려줍니다. 어제는 서마이트 지원도 있긴 했는데 이번에 히바나가 별로 지금 폴토 선수 지금 앞에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뒤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거 뒤? 지금 가장 바쁜 거는 떼쳐요. 떼쳐 지금 서마이트에 붙었다가 이제 히바나에 붙었다가 뮤트의 뒤를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특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뮤트가 아직까지 원격 제어 폭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캐상 일단 고독지를 밟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도식 선수 위로 밀려나가면서 대단한 참에 남아있고, 콜슨 선수 이렇게 되면 앞에는 서마이트, 뒤쪽에는 히바나거든요. 아, 이거 완전히 각에 갇혔는데 전광 전광! 와, 잘 안 봤어요. 맞았어요. 오, 들어! 아하. 근데 신타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숙이는 각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에코가 봐줄 수 없는 바로 수직적인 각도였죠? 에코의 등장 밑에 있는데 오! 파운 선수가 여기서 1킬 추가. 저기서 각도 잘못 틀면은 뚫어놓은 벽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등장 밑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어진 시스티리 시선을 함께 보시죠. 원격 가스탄을 하나 소모를 했습니다. 1분 남은 상황. 시간은 많이 소모시켰지만 에코가 잡혔다라는 것은 좀큰 손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뮤트가 잡혔다라는 것은 원투트 폭탄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하나도 안 남았죠. 네, 단 하나를 좀 가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스탄도. 아, 신타지 선수 방금 반응하는 그 속도 자체의 경유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장막을 거치면 실루엣이 살짝 보였는데요. 연막을 뚫고 갔더니 섬광이. 아, 지옥도가 이어집니다. 시스틸 마무리됩니다. 장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에이지레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좀 완성도 높은 개인기와 세트 플레이가 해외팀 더욱더 강한 팀들과 맞부딪히면서 좀 이제 직접 깨져보고 네. 직접 이렇게 연마되면서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 이게 UR 쪽에서 되게 공격적인 오더를 1, 2라운드에 준비해 온 것이 먹히지 않아서 조금 통상적인 2층 방으로 갔을 때 그것 또한 무리하지 않고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는 듯 했습니다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차고를 밀어내고 그 이후에 푸시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그런 안정감이 있었죠. 잠시만요. 이건 이거는 뭐죠? 여섯 번째 네. 선택이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식스픽으로 선회해줬는데 이건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랜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 랜덤 네. 중에서 아직은 그딱 하나의 요원이 위험하죠. 네. 아직까지 저런 부분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작전이 빠르게 완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촉박한 시간 안에서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렵고 쫄깃한 게 시즈긴 합니다만. 프로리그 룰, 그런 현재 저희 코리아컵 룰에서도 일단 이 선택 시간, 그리고 여섯 번째 선택 시간이 꽤나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줘야 되고요. 네. 에코 카이드 두 개의 에코그가 등장을 합니다. 다만 이게 EMP 던지고 나서 서마이트를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에이전트 선수의 지식화살을 피해서 전기 집게발을 던질 수 있다고 해도 서마이트 상대로 특히나 이제 먼 거리에서 던지는 전기 집게발은 시간 내에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서마이트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붙여주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 소유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히바나와 좀 특별화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엑스카이로스는 좀 더 뜸을 들이는 그런 특능이라고 한다면은 발에서 포기하기가 되게 빠르게 터지죠. 그리고 확실하게 뚫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번에도 좀 공격적인 로버 오더 1층까지 활용을 해 라운드를 좀 넓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예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2층의 연이어지는 수비인데요. 아, 뚫자마자 에코가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차고 쪽에 지원 사격을 해준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파운 선수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커트해주고 신타즈 선수 오히려 이제 1층 라운지를 넓게 먹고 있었습니다만 예이거 혼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창고 쪽으로 들어오는 히바나를 커트하지 못하고 역으로 잡힙니다. 아, 동선 자체에서 굉장히 빠르게 점거를 해주고 그 사거리 싸움 자체를 브리처들이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다른 요원들이 또 전진하면서 이 장기말들을 더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마이트 이제 차고 문까지 아까는 1분 남기고 두 명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1분 지나기 전에 두 명이 잡힌 거거든요. 아, 굉장히 빨라요. 남아있는 시간의 압박도 크고 공격팀 매우 용이하게 이번 라운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에 비교해보기만 한다면은 이대로 끝낼 가능성이 되게 크긴 합니다만 또 이제 마지막 가능성 노려볼 수 있죠. 특히나 이거 스모크 남아있고 아하, 베어링 자, 순간순간 들고 있는 이런 무기의 선택이 되게 좋네요. 아, 드르륵 하면서 역시 근접에서 빠르게 녹여낼 필요도 있거든요. 일단 가스 불이 마시면서 에이전트 선수 들어가서 설치 들어가고 있고요. 아, 에이전트 데미지는 입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으로. 근데 남은 시간이 막지 못합니다. 자, 진입을 하고 있죠. 스모크가 하지만 캣상의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스모크는 가젯이 전혀 없습니다. 스모크도 다섯 발밖에 없고요. 차근차근 하지만 샷건 다섯 명 잡으면 끝나거든요. 패상 선수가 이거 발바닥 노리도 오죠. 아, 수직적인 압박까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SMG도 이제 탄 얼마 없습니다. SMG도 28발 남아있고 샷건도 5발 남아있고 이거 이제 총알을 아껴서 배급해야 돼요. 네, 1탄 1킬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 고독한 늑대 아니죠. 자, 위에서부터 발 밑도 조심해야 되고 앞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시간 때문에 해체도 안 되는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신타즈 선수가 베어링으로 마무리. 아, 베어링 정말 잘 쓰네요. 아까 근접전의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던 그 히바나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히바나의 주무기가 되게 좋긴 한데 8구식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탄창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콕으로 달고 오기 때문에 그 근접전에서 베어링으로 계속 이제 자주 바꿔주는 게 뭐 히바나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맵을 넓게 쓰긴 하는데 좀 로머들에게 기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로머들이 자신들이 원래 좀 낼 수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많이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좀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많이 시달리는 느낌이 UR에게서 들고온 합니다. 아, UR 압박감이 점점 더 늘어나겠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작전 그리고 로머 이런 동선 작전들이 꽤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힘이 빠지는 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이저레스의 어제부터 본 그 클럽하우스의 공포감에 대해서 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에이저레스가 아직 다른 맵들은 저희가 못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클럽하우스 중심으로 준비를 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클럽하우스에서의 전략 수행에 있어서는 진짜 빈더더기가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빈틈이 없습니다. 지금 깔끔하죠. 그야말로 한 명의 로머나 아니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요원들이 뭐 계단 아니면 다음 방 문 쪽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일어나 있어서 네? 이 고도 싸움에서도 빠르게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서로의 팀킬조차 막아줄 수 있는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세트 플레이가 환상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방어 지점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어떤 순서로 뚫어야 될지 어느 지역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런 로밍 동선이나 상대방의 이런 반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잘 재고 있습니다. 그 찬스들을 그야말로 이 위치별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로머 기용이 계속 꾸준한 이유는 어제 클라우드9이 보여줬었던 에이젤레스가 네.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허를 찌르면서 두세 명씩 커트해주고 다시 대등하게 맞춰나간 이후에 지연전 이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로머 기용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배치 노환상적이지만 그 뚫는 단계에서 이미 에이젤레스가 큰 힘을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의 매치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정말 아무리 시간을 낭비시키려고 해도 공격팀 쪽에서 자신들 딱 페이스대로 진행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전략의 수행을 전혀 막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막 주방 바닥에다가 쓸어놓고 샷건을 기다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영사관 지하에서 스위플렉스 선수 하던 그런 식의 네. 트랩을 짜두기도 하는데 그런 함정에도 이제 걸리지가 않고 있고요. 낚이지 않았습니다. 캐상 살짝 긁히긴 했지만 그 이외에 에이즈레스는 아직까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데미지는 입지 않았고요. 드론이 손상된 모습, 신타즈가 다시 한번 그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챔블리 구석 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드론을 한번 굴리고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첫 번째 영역 확보 싸움을 갈 것인가. 원격적 폭탄은 킬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상대가 아직 드랍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같은 소극적인 원격적 폭탄은 살짝 아쉽습니다. 오히려 좀 위쪽에 붙이는 그런 정보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이렇게까지 시간 끌면은 한번 시합 본 거 한 번 정도는 특히 서마이트가 지금 이제 탈출 터널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려와서 카운터 쪽 압박 세처와 함께 예비실 압박 들어갑니다. 충격 술탄을 대비하고 있긴 한데 위쪽에 뚫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되죠. 술탄! 쿠킹 마지막 한 발이었거든요. 위에서 뚫어놓고 생각보다 예배실 측면 카운트 쪽도 집중이지만 예배실 쪽에 압박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술탄으로 킬 내주고 동식 선수는 올피트 쪽으로 밀립니다. 파운서브의 괴추가 그래도 자, 기다리고 있었던 펜시 선수가 마에스트로로 연거리 저격 캐상 아직까지도 위에서 바라봅니다. 일단 샷건의 탄수는 거의 다 사용을 해줬지만 그 안에서 뚫려있는 이득은 여전합니다. 아마 여기서 파운 선수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이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마이스트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그이눈 꾸준히 이용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장전은 중요합니다. LMG 좀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고 동시선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반응해주고 있고요. 오늘 에이지레스 선수들의 반응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이거 설치 중인데요. 설치 대처 일단 다운된 걸로 보이고 이거 폭도 2명 다운. 자, 뭐 실질적으로 2대 2 상황인데 이거를 살리는 에이전트 선수 이렇게나요? 살릴지 말지 고민합니다. 충격 수태 던지면서 오지만 이 부분에 신타즈 선수가 보고 있고 에이전트 선수가 팀의 우정과 승리를 다 챙기는데요. 어찌 보면 이 백전 노장 두 명 아닙니까? 이걸 또 합쳐서 나이로 환산.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한 기사를 봤더니 나이는 상관없이 인공지능은 그 얼굴 외모에 따라서 갓난아기로 평가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방송인 분이 그렇게 돼서 지금 유튜브에 특정 스트리머 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만화 작가로 유명하신 그분께서 구글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린아이로 판정하셨다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때처 아니면 카피탕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액면가로 하면은 좀 불리하거든요. 저도 되게 불리해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굴에서 약간 광채라도 나시잖아요. 저는 그건 과학의 힘이고요. 네, 뭐 섬광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젯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젯 활용이 CG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빅픽처 인터랙티브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조명이죠, 사람은. 네, 그게 한 번씩 팍팍 터뜨려 주셔야 제가 살고 방송이 삽니다. 그런 와중에 자 오늘 악의 눈으로 그런 좀 짜릿한 모습이 잘 나오지가 않고 있는 마에스트로. 아게눈의 그런 시야라든지 마에스트로 본인의 그런 뭐 아멜릭 LMG는 잘 써주고 있는데 글쎄요. 추가적으로 이런 뭐 가젯의 활용이라든지 일단 뭐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기도 전에 좀 공간의 확보라든지 상대방이 이런 진입하는 단계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이에요. 특히 클럽하우스에서 어제 저희가 에이지레스 클라우드9 상대로 거의 호각의 싸움 펼치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네,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챔블리 위치도 드러났고요. 이런 거 팍 되게 무섭게 버기 움직인단 말이죠. 일단 서로의 심리전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알리바이와 버기 드론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태상 끝까지 아웃플레이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는데요. 그래도 알리바이. 아 이거 설마요? 더 아웃을 노려주나요? 풀을 찌를 수 있습니다만 캣상 이제 슬슬 라펠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리바이의 동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캣상 선수의 진입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긴 한데 지금 그냥 캣상 선수가 다른 루트로 들어가버리면서 지금 알리바이가 먹고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죽은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서는 크게 방어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허리 찌르기도 애매하고요. 저격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히바나가 이제 슬슬 뒷라인에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의 뭐 어떻게 뭐 살상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자, 강화했다고 해도 이제 뭐 트릭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집개발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히바나가 꾸준히 해치를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쉽게도 카이드의 샷건이 없죠. 지원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렸고 에이전트. 아 그리고 이거 너무 빨리 올피트 열렸는데요? 아 너무 빠른 진출. 1분 20초 때에 일어난 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아까처럼 정석적인 푸시를 기대하다가 갑자기 올피트 쪽으로 드랍해버린 카피탕이 1킬 가져가고 그리고 빠집니다. 다시 1층 차고에서 이제 본진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알리바이가 화장실 쪽을 바라보면서 뒤쪽으로 돌기 시작하는데요. 알리바이 남아있는 1분을 잘 써야 됩니다. 알리바이 아래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 뒤를 정확하게 헤드샷. 자 이거 1분 때 남은 상황에서 더 지연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50초이기 때문에 알리바이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하면서 푸시를 멈추게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캣상 선수가 자, 앞으로 가주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 정면을 돌파하기에도 히바나가 바라봐주고 있고 그래서 카피탕! 카피탕! 아 근데 제시커서 안 퍼지고 있어요. 헬스 네. 선수는 일단 이탈해 주고요. 네, 뜨겁게 불태우고 아 뿌리지! 근데 이동할 쪽은 서바이지가 기다리고 아, 있는데 이게 몰아내기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중 함정이었네요. 그리고 알리바이 계속해서 예측 사격 해주면서 그 위치가 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캣쌈 이어지고 캣쌈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결국 B거점 쪽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2 1 설치가 아 되기 전에 자 이거 UR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은 6대요. UR 입장에서는 뭐랄까 현재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맵에 대한 숙련도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극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매치 포인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왔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클라우드나의 제외한 다른 팀들 사이에서도 뭐 7대 0, 7대 1 그런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에이지리스처럼 정말 흡사 클라우드나인을 보는 것처럼 네. 단단하고 그러니까 뭐가 세다, 뭐가 빠르다, 뭐가 정말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잔실 수가 없고 꼼꼼하다 라는 기본기에서의 절대적인 차이가 사실 가장 맞서 싸웠을 때 답이 안 보이는 그런 강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UR에게 가장 큰 압박일 수도 있어요. 아, UR이 그만큼 감당이 안 되는 숙제를 짊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에이저리스는 한 명을 밀어내던지 잡아내던지 이런 작전을 펼침에 따라서 그 반대편에서 함께 해주는 요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네? 시간 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6대 0, 라운드 스코어가 6대 0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UR의 킬수가 합쳐서 4개입니다. 아, 그 정도로 어려워요. 킬 싸움에서 마주치거나 아니면 몰아내짐을 당할 때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공수교대가 됐고 같은 공격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카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히바나만으로는 좀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카이드가 나와 있고 히바나만 쓰는 거 특히 이제 클럽하우스는 이제 어느 지역이든 메버릭이 빠져있을 때는 히바나 서마이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히바나나 서마이트가 밴되면은 무조건 메버릭이 같이 나와주는 것처럼 하드비처 3개 중에서 하나가 밴되면 나머지 둘이 같이 나와야지만이 이런 화력적인 그런 거 펼치기 전에 이런 배치 요원들의 배치 자체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느끼고요. 자 그래서 자칼. 자칼을 이용해 주나요? 자칼로 아이녹스 모델 지금 아이녹스 모델 3 두 개는 벌써 썼거든요. 오 봤어요? 야 이번에 카이드를 찾아냈습니다만 글쎄요 좀
비교적 지연전을 펼치거나 원거리에서 싸움을 펼친 요원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로머보다는 수확이 더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 에이즈스 지금 로머를 잘 안 쓰고 있죠. 어쨌든가 지연은 다섯 명이 전부 다 보여 각도가 뚜렷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퍼뜨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로머가 아닌 요원을 찍었을 때 가장 허탈한 게 이 아이녹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측 지점을 찍은 거고, 그 발자국은 이게 내 거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특수 요원들은 발 사이즈 같은 것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 신발 자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 외울 수 있다면은 아, 진정한 자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저 발자국은 누구일 것 퍽 하면서 이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보면은 약간 뭐 신발 브랜드 같은 거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명품 신발. 네. 신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IQ의 핑크색 컨버스는 아, 어, 이런 이런 모양이더라. 네. 아, 이거 또 이런 스킨들 보면은 이렇게 체육 활동하러 나가는 IQ 조깅화? 네. 네. 그런 것까지 파악하면 참 이런 스킨의 재미도 가득한 게임이에요. 아, 이거는 엑스카이로스 시간이 살짝 맞을 빠르게 했긴 했는데 야! 지금 와! 1톡! 캐상 선수. 사실 에이지레스 합류 직후에는 캐상 선수가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이라 이제 팀의 융화, 사실 이 캐상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팀의 스타일과 약간 융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준 건 맞았는데 바로 이번 달 들어와서 피지컬도 피지컬이거니와 팀과 연계해서 싸우는 능력 자체가 너무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아, 자, 이번 파워 달려오는 순간 파워 선수가 1킬! 챔블리! 하지만 샷골! 아, 이 구호로 아, 승기를 거의 다 잡아오고 있고요. 요게 드론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 파워! 마무리되면서 8강 경기인 에이즈레스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UR 쪽에서 사실 다른 맵이었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특히 클럽하우스라는 점, 확실히 시즈라는 맵 팀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다섯 명이 함께 하나의 맵을 얼마나 파헤치는지